ISA 계좌를 절세 계좌로 최대한 활용하자. 그러면 ISA 계좌 가장 혜택 볼 수 있는 국내 배당주를 일단 ISA 계좌로 투자를 하자. 혹시나 배당 수익률로 보나 배당금의 안정성으로 보나 주가 낮아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배당 포트폴리오에는 꼭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관련돼서도 많이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셔가지고 네, 구독자분들 댓글에 힘입어서 목은 아프지만 약 먹고 그런데도 잘 회복이 안 돼서 목소리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다양한 전략 중에 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친구처럼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분석 훈련소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양한 투자 전략 관련돼서 저희 너무나 소중한 저한테 가족 같은 구독자 여러분들, 후니팸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거는 꼭 매매 차익, 저가의 매수에서 고가의 파는 그 매매 차익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돈의 일부를 어떻게든 떼서 적립식으로 그게 보통은 부동산에 묶여 계시거나 은행 예적금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심지어 그 은행 예적금 중에 일부라도 저는 꼭 이 배당 관련된 배당주가 말 그대로 진짜 은행에서 이자 받는 예적금이랑 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배당주는 야 그것도 주식이니까 주가 빠지면 손실 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개별주처럼 그렇게 배당주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주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많이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힘들어하고 주식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배당주는 변동성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배당주를 투자를 하는데 그냥 배당주 투자하지 마시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ISA 계좌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SA 계좌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입니다. 하셔야 돼요. 특히나 나이가 적든 많든 ISA 계좌는 왜 하셔야 되냐면 절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세. 세금을 우리가 회피하진 않더라도 세금을 절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시 한번 이 금투세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완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투세는 폐지되는 게 맞고요. 충분히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완. 이 금투세가 상당히 다른 금융 관련된 투자를 다 망쳐놓기 때문에 이 금투세 관련돼서도 ISA 계좌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에 관심 없어도 ISA 계좌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세 계좌니까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입니다. 주식, ETF, RP, 환매 조건부 채권, 펀드, ELS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세금 절약이 가능한 계좌고요. 절세가 핵심입니다. 핵심. 1인 1계좌밖에 안 돼요. 복수계좌 안 돼요. 한 계좌만 하실 수 있어요. 예적금 이자라든지 ETF의 분배금. ETF의 분배금 이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그리고 ETF 매매 차익. 그리고 국내 주식 배당금 15.4% 떼는 거 이게 공제됩니다. 일반형 있고 서민형 농어촌 이게 있는데요. 19세 이상 소득 무관하게 순소득의 200만 원 이상 일단 세액 공제되고요. 서민형 중에 근로자는 5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총소득 3,8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 공제됩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형으로 가입해서 서민형은 이 증명서를 내서 증명하셔야 돼요. 소득증빙을. 농어민도 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 200만 원, 400만 원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초과분은 어떻게 되냐? 초과분도 9.9%로 일반 가세보다 분리가세로 훨씬 싸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ISA 계좌는 최대 5년이거든요. 그리고 3년 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3년 뒤에 해지해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면 최대 3천만 원까지 10% 30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얼마나 이 세액공제 혜택이 크냐. 내가 예를 들어 SK텔레콤을 사서 1천만 원 배당금 받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 일반형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서민형이 더 커요. 400만 원까지요.
200만 원 깐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9.9%만 떼서 79만 2천 원. 그런데 일반 계좌에 이걸 1000만 원 SK텔레콤을 배당받으면 154만 원 과세예요. 그래서 차이가 74만 8천 원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요. 중도 해지하면 새벽에 작업한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해지 연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합산되고요. 3년 만기 해지하면 그때 세금 원천 징수되는 거예요.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 최대 5년까지 1억. 그래서 주식을 하실 거면 ISA 계좌 주식에서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 2천만 원부터 세제 혜택 풀로 받기 위해서 한도 채워놓고 2천만 원 외에 남는 돈 또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거예요. 납입한도 2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올해 1300만 원밖에 못했다. 7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거 내년에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700만 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탁형, 일임형, 투자 중개형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직접 투자할 거니까 무조건 투자 중개형으로 하셔야 되고요. 신탁형, 일임형은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험사에서 맡아서 수수료도 비싸게 떼가고 이 투자 중개형으로 하시는 거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고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에서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면 보통 물어보냐, 주부 학생 가능하냐? 네, 주부 학생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전 3개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셔야 돼요. 이 ISA 계좌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주식 투자 안 되는 게 유일한 당점이에요. ISA 계좌로 미국 주식은 못 삽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시 공제된 세금 다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1년만 하고 2년째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냥 묶어놓은 돈이다 생각하시고 3년 동안은 주식을 하더라도 ISA 계좌에서 하시는 거예요. 계좌에 넣은 원금 인출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원금 500이고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났어요. 대주전자재 사가지고 수익 1000만 원 났는데 내 원금은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중에 500만 원은 얼마든지 중도 찾을 수 있어요. 단 중도로 찾으면 찾은 만큼 그 연도에 추가로 돈을 못 넣어요. 찾은 만큼. 그러니까 찾을 때도 되도록이면 ISA 계좌는 안 찾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500만 원 원금보다 1000만 원 수익 난 것까지 초과해서 예를 들어 찾는다. 500만 원에 초과해서 내가 예를 들어 원금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수익 나서 1500이잖아요. 그 중에 700 찾는다? 그러면 해지로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서민형은 그냥 개설되는 게 아니고 1만형 개설한 다음에 ISA 계좌형 소득확인 증명서가 제출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확인 증명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팩스로 보내시는 거예요. 3년 이상 유지하고 연금계좌로 자금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의 또 장점은 일반 계좌는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익 나고 500만 원 손실 나면 1000만 원 수익 난 거에 15.4% 과세 때리잖아요. 근데 ISA 계좌는 손익통산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15.4% 세금공제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과세 이연해서 계속 복리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요건 단점 있죠. ISA로 해제하면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ISA 해제할 때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일반 서민형 국내 투자 올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한도 그죠? 한도 늘렸죠. 일반은 비과세를 500만 원까지, 서민이랑 농업인은 1000만 원까지. 그죠? 그리고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중개형 ISA 계좌는요, 수수료도 엄청 싸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 보통 표준 일반 위탁계좌 수수료가 0.07이라면요, ISA 계좌에서 주식 하실 때는요, 0.003639. 예, 네, 훨씬 싸죠. ETF 같은 경우도 보통 0.49인데 우대 수수료 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그 외에 뭐 한투나 신한이나 뭐 KB로 하셔도 다 이거 우대 수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ETF는 0.004. 그러니까 그냥 주식도 매매하시는 게 ISA 계좌에서 우대 수수료 받는 게 매매 수수료도 엄청나게 싸다. 자, 미국 ETF 직접 투자하는 게 어느 상황에 유리할까? 내가 ETF로 매매 수익이 800만 원 이하밖에 안 난다. 그럼 미국 ETF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랑
배당금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미국 ETF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그죠? 자, 요 표를 가져왔는데요. 내 매매 차익이 800만 원하고 2천만 원 사이다. 그러면 국내 상장된 미국 ETF 하는 게 세금적으로 유리해요. 그죠? 자, 매매 차익 250만 원. 자, 요거 표 참고해서 보세요. 매매 차익 250만 원이면요. 국내 상장 미국 ETF라면 세금 35만 5천 대요. 그런데 미국 상장 ETF 250만 원까지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는 그냥 미국 상장 ETF 직접 하는 게 낫죠. 왜냐면 250만 원까지 비과세 되니까.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미국 상장 ETF가 나아요. 왜냐면 500만 원 중에 250만 원 공제한 250만 원에 대한 세금 떼니까. 그죠? 그런데 국내 상장 미국 ETF는 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77만 원 세금 뗍니다. 그리고 833만 원부터는 동일해져요. 833만 원일 때는 미국 상장 ETF가 그래도 여전히 싸네요. 1000만 원일 때는 국내 상장 미국 ETF가 더 싸지네요. 2000만 원일 때도 국내 상장 미국 ETF.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800만 원하고 2000만 원 사이다. 그러면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미국 ETF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8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하다? 800만 원 이하는 미국 ETF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요 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 배당주는 ISA 계좌에서 일단 풀로 한도 채우는 게 제일 유리. 왜냐? 배당 차익 비과세 되고 비과세 된 나머지 분에서는 9.9% 분리과세 되니까. 국내 상장 배당 ETF 있죠? 왜? 아리랑 고배당 같은 거. 아리랑 고배당 ETF도 ISA랑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일단 ISA 계좌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15.4% 비과세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미국 배당주 위탁계좌 차익 250 공제 후 22%의 배당세 15% 하는데 이거는 ISA 할 수가 없어요. 퇴직연금계좌 IRP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배당주는 어쩔 수 없이 위탁계좌에 하자. 미국 상장 배당 ETF 이거는 ISA 안 되고 IRP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위탁계좌에 하자. 차익배당 15%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 미국 배당 ETF가 있죠. 이거는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에 할 수 있어요. 국내 상장 미국 ETF. 그런데 요 앞에 보시면 국내 상장 미국 ETF랑 미국 상장 ETF 이 세금 것도 어느 사이만 이 국내 상장 미국 배당 ETF도 매매 차익이 800에서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사이만 된다. 그러면 이게 유리한 거예요. 이거 800 미만이나 2000 이상 되면 차라리 그냥 미국 ETF, 미국 그냥 배당 ETF가 더 유리하다. 여기 미국 배당, 미국 상장 배당 ETF가 유리하다. 요것도 국내 상장 미국 배당 ETF도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하시는데 매매 차익 기준 800만에서 2000만원. 예, 여기 있죠? 800만, 요 800만에서 2000만원 요 사이만 국내 상장 미국 배당 ETF가 유리하다. 800만원 이하는 그냥 미국 상장 ETF 그냥 바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 중개형으로 해야 되고 펀드 ETF 국내 상장 주식까지 가능하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고 관리 수수료는 보통 무료거나 별도 수수료 붙는데 신탁형 1임형보다 훨씬 싸요. 근데 당연히 투자 지식이 필요해요. 그죠? 자,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 양도세 없고 분배금 15.4% 떼고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와 이거는 매매차익 15.4%도 떼고 분배금 15.4% 그죠? 해외상장 ETF 일단 250만원 공제한 거 뺀 나머지에서는 22% 떼죠? 그리고 미국 15% 그죠? 그러니까 해외상장 ETF보다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를 결론 내드리면 해외상장 ETF보다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를 ISA 계좌 플러스 IRP 계좌 플러스 연금저축 계좌에서 하시는 게 최대 베스트다. 그래서 일단 오늘 ISA 계좌 말씀드리고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ISA 계좌 한도가 확대됐어요. 이거는 최대한 채우신 연간 4천만 원이고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서민형으로 바꾸시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아까 홈택스 들어가셔서 소득확인 증명서 떼셔야 돼요. 일반형 이제 50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연에 500만 원이니까 최대 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과세 최대 5년 동안 2,500만 원 비과세 되는 거예요. 적은 건 아니죠. 그죠? 서민형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5년 동안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미래세 거 가져왔는데요. 잘 돼 있어요. 일반 계좌보다 과연 얼마나 세금이 절약될까? 해외 주식으로 800만 원 수익 났고 국내 상장 주식으로 300만 원 손실 났어요. 서민형으로 볼게요. 서민형이 세니까. 일반 계좌는
국내 주식 300만원 손실 상관없이 800만원에 대해서 15.4%, 와, 123만 2천원을 세금으로 떼가요. 800만원 수익 났으면. 그런데 미래에셋 중개형 IS로 하면 손실 일단 300만원 상계예요. 그래서 500만원. 그죠? 여기서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하고 100만원에 대해서 차액분 9.9% 분리과세해서 99,000원. 그래서, 와, 같은 일반 계좌랑 VS, ISA 계좌랑 113만 3천원이나 절약이 됩니다.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 압도적으로 이 세금 절약해야 되는 거. 수수료도 엄청 싸요. 국내 미래셋도 0.003639. 그리고 연금 전환 시 추가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예, 대신에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넣어야 돼요. 그죠? 연간 납입한도 이제 늘어났죠. 총 1억 원인데 지금 2억으로 늘어났죠. 그죠? 아, 올해 상반기 내에 아마 확정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최대 2억, 연간 4천만원이고 한도도 일반 기준이 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서민은 1,000만원. 이게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 일단 첫 봤다. 배당주, 배당주. 그래서 코스피 네이버 금융에서 가져왔더니 뭐 한국 패러렐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150원 줬다가 1572원 이렇게 주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나가, 또 갑자기 늘어난 거는 또 갑자기 줄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 뭐 대신증권 우선주가, 대신증권에 그렇게 망할 확률도 없고 증권사 순위 7위권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1200원, 1400원, 1200원. 올해도 최소 1200원을 준다고 하면 대신증권 이후비, 요게 배당 수익률로 치면 지금 8% 넘죠. 나쁘지 않아요. 대신증권 우선주 마찬가지. 그래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어 회사. 요새 전기차 타이어가 비싸고 양도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동아 타이어도 이제 전기차 타이어 하겠죠. 타이어주 실적이 현대기아차 비중이 크잖아요. 뭐 넥센 타이어도 그렇고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동아 타이어 마찬가지겠죠. 근데 현대기아차 차 지금 엄청나게 잘 팔고 있죠. 배당 수익률 1000원 기준 작년 수준만 해도 8.08%가 나와요. 동아 타이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SK D&D 최근에 SK 이터닉스랑 나누면서 주가 분할됐죠. 분할됐는데 작년 기준 800원 기준으로 7.6% 나쁘지 않고. 한샘도 최근에 주가 엄청 빠지면서 지금, 그런데 한샘이 지금 보통 800원, 1500원 하는데 지금 4500원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는 캐스천막.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우선주 750원, 1100원, 750원, 올해 850원 예상해서 7.32%. 세아특수관 700원, 1200원, 1000원에서 올해 1000원 예상해서 7.25%. 나쁘지 않고. 동국홀딩스 200원, 400원, 500원, 올해 600원. 예, 이것도 7%대. 한원시스템 320원, 360원, 360원, 올해 316원. 네, 7%대. 그리고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400원, 470원, 780원, 960원, 올해 980원에서 한 7%대. 그 다음에 이원. 이원도 2200원, 2200원, 3600원, 올해 5100원. 5100원까지 줄까요? SK텔레콤 2000원, 2660원, 3320원, 3540원. 뭐 3320원에서 엄청 뭐 늘린 건 아니죠. 충분히 가능하죠. 3540원. 예, 6.89%. DGB가 390원, 630원, 650원, 올해 550원. 줄였네요. 6.8%. 지금 이거 코스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뭐 압도적이죠. 크래버스. 크래버스가 800원, 2000원, 1800원, 올해 뭐 엄청 늘린 거 아니죠? 2000원. 배당 수익률 11.85% 나옵니다. 그럼 제가 오프라인 강연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정상 JLS. 430원, 530원, 530원, 올해도 530원. 8% 나오네요. 8%. 배당으로 원금 확보하고 다 팔았는데 뭐 다시 지금 막 사고 싶습니다. 엄청 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서우전기 철도 관련돼서 신호제어 시스템 1등 업체인데 1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했을 때 7.6% 나쁘지 않네요. 메가스터디 너무 잘 아시는 사교육의 1등 업체 600원, 600원, 1050원 낮췄네요. 850원인데도 7.4%. 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650원 작년이랑 똑같이 만든다고 했을 때 7.49%. 폐기물 처리 업체 코엔테 500원 예, 작년 수준만 해도 7.17%. 나쁘지 않아요. 게임 업체. 예, 제가 이걸로 10배 넘게 먹었는데 이거 컴투스 주가 완전 박살 났죠. 5분의 1 토막 났는데 배당 수익률은 계속 늘리고 있죠. 2600원 예상했을 때 근데 1300원 줬는데 2600원 2배? 예, 캐스천 마크긴 한데 그래도 6.8%. 창의 에터널 600원, 500원, 600원 비슷한 수준이죠. 6.5%. 이크레더블 대표적인 배당주로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작년에 1040원인데 1040원을 하면 8%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올해 780원 예상해서 6.2%. 경동제약 500원, 500원, 400원,
올해도 400원에서 6%대. 한국 기업 평가, 이것도 고배당주로 많이 잡히는 건데 작년에 5,100원인데 올해도 한 5,100원 수준으로 6%대. 그래서 이 기업들을 한번 봤습니다. 주가 빠지는 거 못 버텨. 근데 주가 빠졌을 때 가장 좋은 게 배당주죠. 빠지면 빠질수록 왜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최소한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활발하게 거래돼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심증권 이유비 거래량이 하루에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억어치 사면 그날 최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시가 배당률은 8.4%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현 주가랑 1년 동안의 최저가 대비, 이게 그러니까 가장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빠진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건데, 그러면 현재 주가 7월 9일 주가 기준, 이거 또 종가 아닙니다. 장중입니다. 20% 대신증권 이유비, 대신증권 우선중 최저가 대비는 많이 주가가 오른 상태예요. 그죠? 배당 수익률은 8%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대신증권 이유비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주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이유비. 거래량은 충분해요. 최소한 2억, 하루 거래량이 2억 넘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현대차 이유비는 현대차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현대차 우선주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훨씬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현 주가랑 바닥 최저가, 1년 최저가 괴리율이 73%나 됩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높아요. 6.6%나 됩니다. 삼성화재 우선주, 요것도 63%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삼성카드도 1년 최저가 대비 38%나 올랐고. 야, 그럼 안 오른 게 뭐야? 보니까 네, SK D&D 거의 1년 최저가 수준이고 배당 수익률은 7.7% 나오고, 거래대금은 오늘 거래량 보니까 3억 7,700 정도. 네, 또 안 오른 거,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도 현재 주가 바닥권 대비 4.6%, 그리고 배당 수익률 7.2%. 또 보니까 기업은행은 많이 올랐네요. 네, 한원시스템은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최저가보다 지금 더, 거의 최저가 수준인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은 6.3%. 이 표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캡처로 찍어서. 아, 근데 주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요 시가총액도 달라지고 7월 9일 현재 주가도 달라지니까 이것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러면 요 페이지로만 봤을 때는 일단 대신증권이 주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당장 봤을 때 7% 넘는데 주가가 부담 없는 수준에 있는 거는 네, SK D&D 같네요.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네. 근데 이거 중간 배당 주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니까 이원이 7.2%인데 주가가 48%나 최저가랑 차이가 있죠. 네, 크레버스 배당 수익률은 뭐 압도적으로 1등이죠. 11.9%인데 현 주가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6.6%. 오, 저 같으면 크레버스를 아주 유력하게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넣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1% 정상재 LS, 요것도 현재 주가가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배당 시가 배당률도 높은데 현 주가 괴리율, 그러니까 바닥 가격, 최저가랑 괴리율 0.0%. 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죠? 그 다음 7%대, 서호전기는 10.7, 바닥권 대비, 메가스터디 15.6, 푸른저축은행 11.6, 코엔텍 8.2. 네. 서호전기도 10%, 요 정도면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서호전기, 그 다음에 코엔텍, 7.2% 배당률 나오는 코엔텍, 요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최저가 대비 얼마 주가 올랐는지, 그 괴리율이랑 시가 배당률 얼마인지,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지? 근데 코엔텍은 거래량이 1.4억밖에 안 되고 서호전기는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탈락. 거래가 너무 없죠. 크레버스는 그래도 1억 이상 되긴 하네요. 그죠? 이 거래 대금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대신증권 이유비 보시면 배당 성향 꾸준하죠. 69%, 61%, 36%, 33%. 배당금도 1,200원, 1,200원, 1,200원. 26년까지도 계속 1,200원. 그럼 ISA 계좌 3년 만기니까 3년 동안 대신증권 이유비를 ISA 계좌로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배당금 받으면서 그 배당금 받은 거 계속 재투자하는 거죠. 동화타이어 1,000원, 1,000원, 1,000원. SK D&D 800원, 800원, 900원, 900원. 배당 성향 17%, 83%. 이거 왜 그렇죠? 순이익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배당 성향이 더 올라가. 순이익이 얼만큼을 배당으로 주니까. NH투자증권 우선주 배당 수익률 6.67, 7.17. 예, 7.45, 7%대 나쁘지 않다. 배당 성향도 40%, 42%, 45%. 적정하네요. 세아특수강 배당금 올해 작년에 1,000원 기준으로 7.2%인데
배당 성향이 마이너스 나죠. 왜냐면 순익 적자라서. 그죠? 그런데 세아특수광이 일시적으로 적자할 수는 있는데 연간으로는 계속 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죠? 동국홀딩스. 네, 200원, 400원, 500원, 600원 꾸준히 배당을 늘리네요. 배당 성향 이익에 비해서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동국홀딩스의 주력이 동국제강이잖아요. 심지어 철강 업황 중에도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다음 3위예요. 그래서 저는 배당 수익률 측면 나쁘지 않은데 동국홀딩스를 굳이 배당주로 투자하는 건 그건 퀘스천 마크. 왜냐면 업황도 너무 좋은 현대차 EUB가 있잖아요. 업황까지 같이 본다. 그럼 뭐 예를 들어 현대차 EUB 같은 거를 배당주. 네, 기업은행. 이건 순수하게 배당 관점만 보기에 좋죠. 왜냐면 배당 수익률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배당 수익률도 7%대, 8%대 나오고 배당 성향도 딱 적당해요. 그리고 이익도 계속 늘어나요. 그죠? 이익도 늘어나요. 기업은행 망할 일은 없죠. 나쁘지 않아요. SK텔레콤. SK텔레콤도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요. 배당 성향도 70%, 60%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7%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조금, 그죠? 조금 아쉬워요. 그죠? SK텔레콤이 배당 수익률 8% 나온다. 그럼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SK텔레콤은 다만 주가 변동성도 커요. DGB 금융지주. 네, 7%, 8%대. 배당금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전 지방은행,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배당주 투자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현금 배당 성향 계속 20%대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크레버스가 지금 2,000원, 1,800원, 2,000원 2,000원 기준으로 하면 이익도 250억대 매출도 2,300억대 나쁘지 않아요. 그죠? 크레버스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배당을 투자한다 그럼 크레버스 하는데 아까 보니까 거래대금이 너무 낮아요. 그죠? 정상 JLS 네, 한 번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530 배당 성향 71% 현금 배당 수익률 8%대 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서호전기도 7.88% 나오네요. 그죠? 메가스터디 7.81% 코엔테 500원 기준으로 7.24% 나쁘지 않아요. 그죠? 컴투스도 배당을 줄였는데 그래도 6%대 배당 나오네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ISA 계좌를 절세 계좌로 최대한 활용하자. 그러면 ISA 계좌 가장 혜택 볼 수 있는 국내 배당주를 일단 ISA 계좌로 투자를 하자. 그런데 ISA 계좌의 배당주를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 그래도 최소한 1년 동안의 주가 변동성을 봤을 때 주가도 바닥권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적정 거래량이 있는 요 표 핵심이죠. 요거 핵심 오브 핵심이죠.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 혜택도 받으면서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자. 그런데 거래도 활발해야 되고 현재 주가 대비 최저가 괴리율도 최대한 낮아야 되니까 그러면 대신증권 우선주 배당 수익률도 8%고 현 주가 괴리율이 20%대인데 대신증권 우선주가 빠져서 괴리율이 10% 미만으로 나온다. 그럼 뭐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고 또 보시면 기업은행도 배당 수익금을 계속 올리는데 7.7%니까 현 주가 괴리율이 38%인데 이것도 언제 주가가 빠질지 모르니까 왜냐면 금융주 계속 최근에 올랐잖아요. 주가가 20% 조정받아가지고 25% 정도 조정받아서 기업은행도 바닥권이랑 괴리율이 뭐 10% 초중반까지 오고 배당 수익률이 8%까지 올라온다. 그럼 배당도 투자로 아주 매력적일 것 같고 현대차 EUB, 뭐 삼성화재 우선주 이런 거는 배당 수익률 6%까지 나오는데 최소한 주가 조정이 한 30% 이상은 돼야지 저 같으면 배당주로 쳐다볼 것 같고 뒷단에 보면 크레버스는 거래대금이 너무 적긴 한데 크레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뭐 압도적으로 12%나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12% 나오고 주가도 지금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현 주가 수준으로 6%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2,000원 배당금 준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크레버스는 일정 부분 늘 것 같은데 이게 분기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역시나 배당 수익률로 보나 배당금의 안정성으로 보나 주가 낮아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상제일에서 정상어학원은 망하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배당 포트폴리오에는 꼭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랑 배당주 투자 관련돼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이 ISA 계좌는 일단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무조건 활용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배당주 투자도 우리가 다양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
꼭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ISA 계좌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 계좌랑 IRP 퇴직연금 계좌도 활용하는 법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지금 회사에서 하는 거는 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맨 땅에 헤딩해서 현대백화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전 지방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권 다 돌 생각이라서 부담 없이 와서 하루짜리 원데이 강의니까 와서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또 우리 후니팬 구독자분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일정 관련돼서는 공지 그 하이라이트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ISA 계좌 그리고 배당주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후니팸 여러분들도 꼭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더 재미난 소재 그리고 더 재미난 투자 아이디어 더 재미난 기업 분석 훈련소로 돌아올 테니까 댓글로 이러이러한 컨텐츠 달아주세요. 많이 주시면 그게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재미난 영상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